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네.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네. 주세요. 홍반. 두부. 일반. 주정? 술주정. 주정. 우물. 숭류? 맞아요?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어, 진짜? 제대로 피디님 계략에 말려든 것 같은데. 동현 씨의 성격을 잘 표현한 거. 아, 제 성격만 표현한 거예요? 다 떠오르는 단어 아니에요? 어? 이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우물가에 가서 숭류를 찾으세요. 숭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 우물이 어딨어요, 피디님?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소품실이 따로 있으세요, MBC에? 과거 원주 붕산동에 자리했던 우물시장.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물시장길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게인 우물시장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형상의 봉산 아래 원주천이 감도는 곳. 봉산동에서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소였던 우물시장길을 찾았는데요. 그 동네 마을 있잖아요. 길거리 인터뷰하는 딱 느낌이네. 그 유재석 선생님이랑 그 조세호 선생님 나와가지고 처맘에 나무 밑에서 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동네 분이셔요? 어, 여기 살아. 아니, 여기 오면은 숭늉이 있다는데. 있지. 어딨어요, 언니? 과연 우물에서 숭늉을 얻을 수 있을지. 저녁에 끓여줄게. 역시 우리 마을 왕언니답죠? 지금 2023년도에 우물이 여기 있습니까, 이 마을에? 아, 그 저희도 사실 실체를 못 봤는데요. 미스테리에 쌓인 오늘의 주인공 우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을의 진원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우물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동네 어르신분들께서 저희한테 옛날처럼 그 번성하게 시장처럼 만들어봐 그러셨어요. 우물시장길은 원주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네 중 한 곳인데요. 정겨움을 간직한 마을의 번성했던 옛 추억을 살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시장길인데 도대체 우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누구십니까? 네, MBC에서 가장 뚝뚝하고 예쁜. 미안합니다. 근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옆에 계시네. 아, 어? 지금 전화 받고 오신다. 야, 선생님 우리 너무 인연이에요. 올해 나이 72세 봉산동 우물시장길의 터줏대감 정병국 어르신입니다.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 마을의 우물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깨고 계세요? 저 밑에 약 한 100m 정도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피디님, 가시죠. 네. 아마 놀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그죠? 여기요? 우물까진 아니지만 펌프의 모형이라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물터였었는데, 아. 여기 이제 돌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먹는 우물이었었어요. 과거 시장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동네의 식수원인 우물터를 중심으로 시장과 마을이 생겨 지금의 우물시장길이 완성됐는데요. 이제는 우물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지만 마을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건데요. 이 시장이 없어진 이유가 저 배마을 타운 있는 부분에 동부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네. 그리고 남부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진 우물시장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봉산동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마을 커뮤니티의 상징이었던 우물. 지금은 우물도 우물시장도 모두 사라졌지만 번성했던 마을의 추억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우물시장 프로젝트가 준비된 거죠. 봉산동 부녀회가 준비한 맛깔나는 먹거리 또한 행사의 백미였는데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에 모처럼 마을 주민 모두 나와 즐겁게 우물시장 행사를 즐겼습니다. 비록 애타게 찾던 그 숭늉은 아니지만 진수성찬을 저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막걸리가 없으니까 장국이라도 잡수. 어머니 손맛이 역시 최고여요. 이씨, 맛있죠? 네. 아유, 언니 타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숭늉 마시러 왔다가 오늘 된장국도 얻어먹고 된장국이 끝이에요? 아 여기 많아요. 막걸리도 있고 여기 뭐야 도토리 묵찜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많아요. 야, 그럼 막걸리를 준비해 주셨어야지. 막걸리는 갈 때. 갈 때 챙겨줘요. 야. 언니 오늘 우물시장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네. 이렇게 열리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즐겁고 좋죠. 다음에도 또 생기고 해마다 생겨서 좀 여기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자랑도 하고 싶어요. 주민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오래 차는 거. 승부욕이 발동되는데 시작! 시작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우수수 탈락하는 사람들. 저도 탈락하고 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등! 자 여기 2등! 어 진짜? 여기가 2등이야? 간만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놀이에 주민들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우물터 주변에 시장이 있었지만 네. 그 시장 주변에는 또 우리 꼬마 아이들도 뛰어놀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많이 놀았죠. 그 꼬마 친구들이 네.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우물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을의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봉산동에 터잡은 젊은 지역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 봉산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네. 어르신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청년분들이 여기에다가 공방을 이렇게 한다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봉산동이 좀 오래된 마을인데 원래 예술은 오래된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예쁘게 가꿔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도 볼거리 가득한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트의 사운드 행사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한 의미 있는 전시회도 만나볼 수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숭늉 좀 드셨는지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우 맛이 좀 어떠세요? 너무 구수하고 좋죠. 이 봉산동 마을의 미래의 모습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봉산동 우물마을은 정말 가능성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신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나서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힙한 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선생님. 우물을 다시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저희가 우물 저희가 올해 또는 내년에 네.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우물터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내년에 한번 더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신용 마시러 다시 올게요. 네, 꼭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봉산동 우물시장터. 사람들의 삶과 희노애락이 함께해온 그 길 위에 이제는 또 다른 역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물시장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외쳐볼까요? 네. 자 여러분도 숭늉 먹으러 오세요! 오세요. 화창한 어느 봄,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 설악동 숙박업소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 절반은 와서 묵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였을까요? 인적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폐 모텔 건물이 나오는 등 정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 드디어 이 폐 모텔 건물이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변신을 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시 설악동엔 대체 어떤 봄이 찾아온 걸까요? 인적 드물던 이곳에 모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열심히 구경하고 있네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매트리스부터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안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 이야, 이게 뭐야? 얼핏 보면 이사 가면서 버려진 가구인가 싶기도 하고 어질러진 물건처럼도 보이지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전시 작품입니다. 작년 서울에서 인연이 된 그 김상길 관장님의 소개로 이 전시 공간을 알게 됐고요. 그 관장님이 폐허가 된 곳에서도 현대 미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폐허가 된 곳을 예술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 여기 이 공간은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십몇 년이 넘은 폐허의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폐허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예술 작품을 넣자, 예술 작품을 넣어서 이 공간을 살아내자, 꽃을 피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와봤을 때는 사람이 살았던 공간인데 지금도 보다시피 순 자연, 식물들만 자라 있고 곰팡이만 자라 있던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숨결인 예술 작품을 넣어서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꽃피게 하고 싶었다. 다소 무모한 도전,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탈바꿈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마무리는 이 공간으로 찾아주시는 관객입니다. 관객이 들어왔을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상상의 놀이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강렬한 색감으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 버려졌다는 과거의 기억은 어느새 봄눈처럼 사라져버리고 눈앞엔 멋진 갤러리 속 아름다운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매혹적인 붉은 색감. 아, 저는 예, 이번에 여기 대한공간에서 나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이 공간과 만나게 된 작가 정규리입니다. 붉은 천 넘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제 작품은 빨간 천 작업인데요. 그 작품 빨간 천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또 그 레이어를 통해서 중첩된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제가 조명과 바람과 그다음에 오브제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 폐 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폐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작품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욕심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다 참여해서 즐겁게 작업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곳은 또 어딘가요? 오묘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방. 네, 여기 들어가서 2층에 아주 깜깜한 공간에 있는 섬 거울이라는 작품을 한 김혜성입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핫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놀고 했던 그런 공간이 이렇게 적막한 공간이 된 게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 들어와서는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침구라든지 화장대 그리고 베개. 작가의 시선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추억이 녹아있는 물건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오브제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폐 모텔에 대한 작가들의 마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동료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각기 이 모텔에서 받은 영감이 다르고 그걸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작품이 결국은 이 공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독창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데 입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한 빛을 가득 머금은 또 다른 방. 제자리인 듯 제자리가 아닌 듯 독특한 설치 작품이네요. 제 이름은 정문경이고요. 이 방의 제목은 자기만의 방 206입니다. 제가
설치를 이렇게 고정되지 않게 흔들리는 여러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한 이유는 우리 삶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작품. 오늘 이 순간에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 또한 오지 않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그런 흐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또한 범상치 않은데요. 길게 늘어진 다양한 실타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방 안 가득 화려한 꽃들이 생명을 피웠습니다. 제 작품 제목은 화무십이롱이고요. 저는 자작나무와 꽃, 돌, 강을 그리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호시절도 영원하진 않나요?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날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제가 여기 설악동 와서 작업을 하면서 폐모텔에서 시작을 했죠. 설악동을 둘러보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곳 설악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저희 현대미술과 함께 이 설악동에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10인 10색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도 작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은 모두 다 여러 갈래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색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인미라입니다. 조각 작품 속 여러 갈래 색깔은 설악의 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제목이 큰 프로젝트 이름이 재탄생 설악의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저도 여기에다가 뭔가 재탄생의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설치했습니다. 작품을 항상 할 때 뭔가 제 자신한테 위로주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많이 좀 담고 싶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겁게 뭔가 숨 쉬는 공간이구나, 재미난 공간이구나, 그리고 아직은 이 설악이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이 드물다고 버려진 공간이라고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공간, 찾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간이죠. 외면받던 공간과 땅과 가구들은 따뜻한 시선과 정성어린 손길 아래 하나의 작품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설악동에선 작가와 관객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을 선물해주죠. 위로와 희망의 옷을 입은 속초시 설악동의 봄날은 그렇게 예술을 앞세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열정을 불사르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분주한 일상에 에너지가 고갈될까 걱정인데요. 자, 남은 오늘도 신나는 오후 되십시오. 신나는 오후 양성화였습니다. 또 일 끝났네. 요즘 방송에 행사에 아주 그냥 일이 너무 많아. 몸이 스폰지처럼 무거워 무거워.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성화 씨를 위해서 맞춤형 건강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제작진들 센스 있어 센스. 빨리 가보자고요.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현대인들. 바쁜 업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친 심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회복과 치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 인도 정통 요가는 인내하고 집중하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줍니다. 주변으로 시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빼어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의식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복부 당기고 있나, 호흡 잘하고 있나, 손끝에서부터 어깨뼈 밀어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요가 수련의 마무리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거칠어진 호흡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숨을 하나로 이어주는 과정이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몰입의 시간입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주 볼리드에서 봤는데 아주 그냥 어려운 동작을 착착이 되시네. 아니 어떤 계기로 요가를 하시게 됐어요? 마음 수련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변화는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할 때 이제 헬스가 매니아 정도로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90kg 중반 됐었는데 요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kg 중반으로 엄청나네요. 원장님, 저도 이거 신체 변화 이 정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배워보고 싶긴 한데 저 사실 유연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시죠. 단계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는 초보자에게 맞춰서 또 중급자 또 뭐 이렇게 고급자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요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배울 거 어떤 거 배웁니까? 오늘 직접 체험하실 것은 아엔가하고 휠이라는 요가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통 요가입니다. 저희는 인도 정통 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통 요가를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역시 현대 요가를 했었고 이제 뼈 관절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저는 관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다친 몸도 치유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하지 않고 지금 요가적 치유를 통해서 지금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깨도 약간 말려 계시고 심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어깨가 조금 말려 계시니까 견갑을 살짝 끌어내리시면 자연스럽게 목 뒤가 당겨오죠. 그러면서 경추선부터 해서 내 굽은 흉추를 잡게 되면서 몸이 좀 바르게 체형이 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쇄골 라인도 같이 맞춰지게 되고. 이 자세가 원래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맞죠. 서 있기도 힘든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배워볼까요? 일단 아엔가 요가 먼저 같이 해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아엔가는 소도구를 활용하는 요가인데요. 요가 초보자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누구든 수련할 수 있는 치유의 요가입니다. 아엔가의 효과는 몸을 제대로 쓰는 정렬법을 배우는 겁니다. 바른 동작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교정하는 거죠. 아직 한 동작 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가에서 꽂히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아사나인데요.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중력방에 눌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거꾸로 세워서 그것을 역으로 또 이 세워놨을 때 사람이 또 수승화감을 해요. 그래요? 네, 한번 뒤집어요. 네.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을 돌아서 앉으시고 그리고 누워보세요. 자, 지금 여기 바닥면에 어깨 후면이 닿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어깨로 꾹 밀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서 계셨을 때 느낌처럼 어때요? 목이 펴지네요. 네, 목이 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두시고 양손을 힙뒤 바닥을 짚고 이제 복부 힘 쓰실 거예요. 배 힘으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툭 넘겨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등 최대한 내 윗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네. 여기. 거기에서 이제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올려보실 거예요. 오케이. 네, 저 있는 대로 쭉 주세요. 쭉 주시고, 네, 저 있는 대로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오케이. 엉덩이는 앞으로 발등 쭉 밀어내세요. 더. 복부에서부터 더 몸축 더 펴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밀어나가실 거예요. 셋, 둘, 하나 해줄 줄 알았죠? 조금만 더 유지. 그렇죠? 네, 숨 편안하게.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대로 머리 뒤로 다시 한번 넘기셨다가 천천히. 네, 제가 벨트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힙띠 바닥 찍고 배 힘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복부 힘으로 천천히 롤다운. 뱀. 머리 들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받아. 네, 숨 편안하게. 잠시 쉬세요. 괜찮으신가요? 야, 이거 진짜 힘드네요. 와, 요가 예전부터 말만 들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야, 이 근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신수양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주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절대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번엔 휠이라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가슴을 열어주는 휠 요가에 도전해볼까요? 휠을 통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휠 요가는 척추를 펴줌으로써 윗등이 굽은 체형을 교정해주고요.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네, 네, 좋으세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네, 다리 풀어 내려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고관절 주변부, 네, 우리 독소가 쌓인 림프관절을, 네, 좀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쪽 주변부 힙 라인으로, 네, 약간 우리 가짜 이상근 통증이라고 그래서 그 가짜 허리 디스크 통증, 그죠? 그 힙 뒤쪽을 풀어주기 때문에, 네, 그 통증에도 완화가 되게. 와, 역대입니다. 네. 전신이 막 모든 게 지금 쫙쫙 펴지니까, 네, 끝나고 아마 나갈 때쯤 기간 2cm가 크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요가는 단순 한두 달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길게는 1년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1년 이상 해보시다 보면, 정말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몸부터 다르지만 마음 상태 또한 달라지고 호흡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좀 이어가셔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자, 여러분도 꼭 요가에 도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저는 오늘 치유가 됐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어두육미라 하여 쫄깃한 생선 머리에 아귀관 특제 양념을 더한 대구 뽈찜이냐? 야들야들한 속꼬리살과 매콤달콤 양념이 좋아 꼬리찜이냐? 너를 찜했다. 어두육미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마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그리하여 어두육미. 자, 부산동구에 어두 생선 머리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어두육미의 어두라, 어떤 요리일까요? 어두육미라. 아, 저 드시네.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어두육미라, 예, 네, 생선 머리 요리, 네, 잘한다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아, 예. 예. 어떤 요리입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대구 머리인데요? 어두육미의 대구 뽈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대구 머리에 천연 양념으로 만드는 대구 뽈찜이라. 여기가 대구 뽈살이네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예, 네네. 이런 대구는 어디서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러시아산이고요. 배에서 잡아서 바로 선동이라 해가지고 잡아서 바로 올리는
물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뭐 우리가 국내산 국내산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러시아산을 뭐 사용하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국내산은 겨울철이 돼야 대구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찜을 할 때는 국내산은 너무 부드러워서 찜을 하는 물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냉동을 찜을 할 때는 주로 냉동을 써야 됩니다. 먼저 볶은 양파 위에 흑제 양념과 고춧가루 투하 슉슉슉슉 하시는 것 같은데 비법이 있겠죠? 아니 이 비법 양념 같은데 네네. 살짝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우리 집에는 아구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 간을 써서 아기 간을 써서 양념을 만들어요. 네, 아기 간이 들어가야 그 감칠맛하고 깊은 맛, 고소한 맛 그걸 낼 수가 있어요. 바다에 푸아그라라 해가지고 네.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끓는 물에 대구머리를 익힌 후 접시에 살포시 놓고 콩나물 양념을 수북히 올려주면 대구 볼찜 완성입니다. 자, 어두용미 어두 대구 볼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하, 예. 고개도 그냥 뿌심해 보입니다. 예.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대구 볼찜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20년 좀 넘어갑니다. 어, 강산이 두 번 바뀌었네요. 네. 근데 아까 주방에 제가 쭉 보니까요. 양념장이 따로 이렇게 재워둔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그때마다 바로 즉석으로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즉석에서 만들어야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 이 손맛이라는 게 이게 내공 그 자체입니다. 이게 조월이고요. 이게 계산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대구 볼찜이니까 네. 예, 이 볼살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20년 내공으로 데쳐낸 대구 볼살의 그 맛은 맛있었어. 쫀득쫀득하네요. 네, 예? 머리살이 원래 그렇습니다. 쫀득쫀득하네. 네. 와, 맛있다. 칼칼한 매운맛에 아기 관을 더한 사장님 표 특제 양념이 신의 한 수. 행복한 맛입니다. 행복한 맛. 근데 어머니, 네. 이 대구 볼살이 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원래 뼈 옆에 있는 살이 네. 쫄깃거리고 맛있습니다. 그 근육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고기 잡느라고 먹이 잡아먹느라 탁 움직이고 움직임을 많이 해서 이쪽에 있는 살이 굉장히 쫄깃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숨을 쉬잖아요. 네, 숨 쉬고. 네, 숨 쉬고 또 입이 큰 대구잖아요. 네네. 대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생선. 저지방 저열량 생선으로 유명한 대구는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우사님한테 도 음식 철학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진짜 건강해져야 된다. 어두육미의 어두! 완전히 클리어! 맛과 정성 그리고 청결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대구볼찜 드시죠. 덩그러 어이소 그게 아이소 어이소. 어둠이 어두가 아 생각지 못하게 예 한 방을 날렸습니다. 예 육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갑니다. 이게 뭐 경쟁의 의미는 아닌데 아 기대치가 그렇게 되네요. 예 자 확인하고 가시죠. 어두 육미에 육미라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어두 육미 진정한 맛을 찾아 지금 예, 제가 예. 아, 이것저것을 지금 살펴가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두가 좀 강력 한 방이 있었어요. 아, 예. 예. 육미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꼬리 요리 어떤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오, 제 꼬리 요거 꼬리거든요. 이게 어떤 꼬리입니까? 속꼬리입니다. 귀한 속꼬리. 예,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떤 요리 해주시는 거예요? 속꼬리로 제가 찜을 진짜 기똥생이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꼬리찜이네요. 예, 예. 어두에 이어 육미도 찜이다. 진한 사골 육수에 속꼬리 와르르르르. 부드러운 감자와 쫄깃한 떡에 고운 고춧가루 넣어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여내면
완성. 뭐니 뭐니 해도 신선한 이 속골이 제가 아까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세척 과정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예. 위생상. 예. 예.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국물을 내기 위해서 꼬리뼈를 네.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피를 뺍니다. 하루 종일 예, 24시간 동안 피를 예. 뺍니다. 피를 빼고요. 빼고 그 이후에 이 가마솥에 저희들이 국물을 끓입니다. 한 6시간 끓입니다. 6시간? 6시간 끓여가지고 탕에 그릇에 국물을 부어가지고 익혀서 다시 나갑니다.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속보리찜. 자, 어두육미 육미 예 완성됐습니다. 예 이름하여 소꼬리찜이 예, 떡하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식당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20년이 되신 거예요? 예, 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맛을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20년을 지켜온 꼬리찜 그 맛은 ASMR. 살이 그냥 쏙쏙쏙 빠져버리네요. 예. 이 또 양념이 예. 기가 막히네요, 사장님. 속꼬리 곰탕이라든지 예. 수육 같은 거 예. 들어봤고 예. 또 먹어봤거든요. 속꼬리 찜은 처음입니다. 예. 메뉴 개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게를 많이 물어 가봤는데 네. 꼬리찜을 시키니까 전골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제가 뭐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심하는 끝에 제가 이 양념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게 탄생한 게 꼬리찜이 됐습니다. 아~ 정말 음식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긴 양념 속꼬리찜. 먹고 먹고 또 먹고 매콤하니 알싸한 맛도 있지만요 그렇게 자극적인 매운맛은 아니에요. 딱 적당한 맛인데 잡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 부드러운 그냥 매콤한 달큰한 예, 속꼬리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속꼬리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식재료라고 합니다. 장자 어떤 철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 아들한테 먹인다.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항상 내놓거든요. 네. 그게 난 비법이고 내 장사하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영양 만점, 맛도 좋은 어두육미. 어떻게? 빨리 드시러 여기로 오세요.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20년 세월과 고든 음식 철학이 담긴 어도육미 요리 여러분도 즐겨 보세요. 50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택 동락당.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맞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쁜 곳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인 회재 이현적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 동락당.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색과 힐링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동락당의 어느 특별했던 하루, 우리도 함께 가볼까요? 1531년 고향으로 돌아온 이현적 선생이 지은 동락당. 500년의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고택에 오늘은 어쩐지 분주함과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요? 그 시각 옥산 사원에는 벌써 손님들이 도착했는데요. 이현적 선생이 공부에 전념했던 곳인 동락당에 꼭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동락당 체험하러요. 네, 종갓집 체험하러 왔습니다. 옥산 사원에서 동락당까지 아름다운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오늘 체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면서 주위 환경을 보세요. 보면은 아주 자연이 풍요롭지요. 그러한 곳에 뜻을 하나씩 심은 거예요. 유생옷을 입고 개울길을 건너 고택에 도착하니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인데요. 오늘 동락당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동락당은요, 경주에 많은 종갓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종갓집입니다. 회재 이현적 선생님으로부터 500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현재 또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회재 이현적 선생님의 정신과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락당 고택 체험은 모두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사 공부와 체험, 공연 관람까지 하나씩 함께 즐겨볼까요? 아름다운 고택에서 갖는 배움과 힐링의 시간. 그 시작은 소중한 역사를 배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현적 선생의 18세 손인 이해철 종손을 만나 교과서에도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듣는데요. 배울수록 궁금한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리플렛에 보니까 동락당에는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을 지켜오면서 혹시 큰 돈을 줄 테니 유물을 팔아라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요? 야, 이거 팔아라 나도 직장생활 차 아프고 막 이거 팔아라 나도 부자 소리 한번 들을까? 막막하고 350점을 제가 보물 신청, 지정 신청을 했어요. 오늘부로 보물로 148점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팔아먹어도 됩니까? 아,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갖고 왔어라 지방문화재로 등록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지금 6명이 동락당 그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평생을 지켜왔다가 5천만 원 아니라 5억을 준다 해도 팔면 안 되겠죠. 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동락당은 조선 중기의 건물로 그 자체로 보물로 지정된 곳이지만 유적 박물관에는 국보 3국 4기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 고문헌들이 보관 전시돼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 지켜온 유산이 이 정도라니 정말 놀랍죠. Very impressive to see like history come to life with like col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You can really show the history of your nation to the young generation. So I think it's amazing that there are places like this in South Korea.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이현적 선생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배웠으니 지금부터는 즐거운 체험의 시간. 동락당에는 여러 가지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의 맹세를 담은 무드등 만들기에 이어 도자기를 이용한 현판 만들기에도 도전해봅니다. 현판은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서당이가 됐든지 궁이 됐든지 어디에서 거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방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편액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내 방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짓고 나면 도자기판 위에 멋지게 새겨줍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현판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한데요. 친구 지금 뭐 쓰고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야. 뭐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왜 꿈은 이루어진다? 방 이름 적어라. 저도 꿈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꿈?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현판을 달면 그 방에선 정말 꿈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현판을 만들고 동락당을 체험하는 아이들을 보면 함께 온 부모님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산, 공기, 이런 자연에서 이런 밖에서 오는 이런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애가 스스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종갓집에 가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해서 애한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동락당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준비된 또 하나의 선물. 바로 고택에서 즐기는 공연입니다.
동락당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동락당에 초대된 손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문화유적지에서 이런 저희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자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경주에 살아서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요. 자연도 있고 감사합니다. 배움도 있고 아이랑 같이 해서 좋고 아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또 좋고. 말만 들었지 이런 뭐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보물이 있다던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직접 오니까 아 정말 근처에도 좋은 곳이 굉장히 많구나.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동락당으로 응원해요! 500년 종가 동락당의 초대. 체험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져 쉬며 배우고 놀며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도 동락당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